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투약,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런 불법 마약 투여가 하나둘 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참 걱정이 되는군요. 6월 26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엔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약물 남용과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 1987년 12월 7일 유엔 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날은 청조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소각 폐기했던 날입니다. 예. 자, 1987년부터 세계적으로 이 날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에 함께 했나요? 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 4월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까? 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 범죄 개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20명을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미 28명을 넘어서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많이 늘어났나요? 네, 대검찰청의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 사범이 1만 8,050명으로 예.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넘긴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더구나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숫자도 2016년 121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 사범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한 뒤에 예.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구매 방식이 마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증가하는 마약 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불법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체계적이고 신속한 범정부 대응 차원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14개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운영해서 불법 마약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매년 마련해서 신규 마약, 임시 마약류 지정과 검경 등의 단속 정보 제공, 또 사이버 불법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식약처에서도 국내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부 또 의료인 국민들이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마약 사범은 단속과 함께 재활 교육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있죠? 네. 예.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교육이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예.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에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달라진 마약사범 재활교육 정책이 있다면서요? 네, 작년 12월부터 법원은 마약류사범 유죄 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에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마약사범이 재범방지 법정 의무교육을 받게 돼서 재활교육 등으로 인해 재범률이 낮아지고 사회복귀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마약 퇴치의 날과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담 조직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마약류 관리만으로는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구매 시도 등 범죄 행위 전부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